Thank you.
그러니까 약간 노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어제 그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님들이 이제 이쪽에 합류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당대표 3명하고 그분들하고 분리해서 당대표들만 따로 만나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어제 우리 쪽이 좀 불발이 된 거죠.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시에 만나서 어제 하려고 했던 얘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. 얘기는 이제 남북 국회의담을 하자는 걸 제안을 하고 문세상 의장이 또 서신을 보냈거든요. 그래서 이미 전달이 됐고 우리는 이제 구두로 또 얘기를 하고 연내에는 남북 국회의담을 좀 하려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어제 그 배석자 문제라고 얘기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그러니까 장관들이 다 이 자리에 왔었어요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? 예, 이쪽으로 왔죠. 그 안에는 정의용 실장하고 서훈 원장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장관님들하고 그 서울시장하고 강원지사가 이쪽으로 합류를 했죠.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 배석자가 다 합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아니 그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는 따로 만날 거니까 세 명은 그 이제 그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됐던 거죠. 아 그러니까 어제 회동의 그 주제는 그러니까 남북 국회의담과 관련한 주제에 한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다 끼었을 경우에는 주제가 산만해지니까 별도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별도로 만나는 스케줄이 안 잡혀진 거예요. 아, 그 저 3당 대표들께서 이렇게 합의를 하신 겁니까? 예예예. 예, 예. 오늘 가서는 그러면은 김영남 위원장. 예, 오늘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담 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뭐 좀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통 크게 올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이 3.1운동 100주년 아닙니까? 그 3.1운동 100주년 행사를 그 공동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죠. 그 어제 일정이 취소가 된 다음에 다시 성사되는 과정에서 그 뭐 저쪽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예, 어제 연회장에서 연회장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좀 면담을 해야 된다.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그 즉석에서 지시를 하셨어요. 김영남 위원장한테. 아니 김영철 위원장한테. 김영철 위원장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예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그렇게 된 게 다른 거 아니고. 네 알겠습니다. 예. 네. 네. 정 대표. 어서 오세요. 김정철. 무조건 무조건 정 대표. 제비 뽑기 한 걸 다 하시네. 그래요? 아, 청와대 청와대.